하다라는 말이 있죠. 예. 한자로 표현하면 중도 입회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진짜 하다가 중단하면은 한 만큼 그죠. 시간 낭비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다가 중단하면 아니야만 못하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나온 이야기 같은데 이 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시대이긴 합니다만 일단 그 사기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하다가 중단한 사람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항우라는 유명한 인물이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항우는 뭘 하나를 시작해도 끝내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를 가르쳐도 이름만 알면 된다고 그러고 중도에 포기하고요. 칼싸움을 가르쳤더니, 검을 가르쳤더니, 한 사람만 상대하면은 내몸 하나만 지킬 줄 알면 됐다고 해서 또 포기하죠. 그래서 병법을 가르쳤더니, 만 명을 통솔할 수 있는 이런 걸 배우고 싶다 그래서 삼촌인 항량이라는 사람이, 병법을 가르치면 되겠다 싶어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병법을 가르쳤습니다만 역시 끝내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항우의 이런 중도 포기 자세는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항우의 마지막 운명까지도 아마 예언을 하고 있는, 예고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우가 나중에 유방할 때 패해가지고 도망가는데 사공 하나가 강동으로 돌아가서 재기하라고 권했을 때도 항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거든요. 포기해서 스스로 자기 칼로 자결해버리고 맙니다. 항우는 대단한 영웅이었습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큰 영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낭만적인 성격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우의 그 중도 포기는 결과적으로 항우의 끈질기게 달라붙는 유방을 그 뿌리치지 못하고 유방한테 이기지 못하고 그 유방에게 패배하고 역전패당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도 이게 중도 포기에서 온그 상우의 기지라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요, 오늘날 조직이나 오늘날 사회에서 중도 입회는 좀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한번 시도는 해보지 않습니까? 또 시도할 때는 나름대로 완벽한 시나리오나 완벽한 로드맵을 가지고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간에 시도하다 보면은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리더는 또는 조직원들은 정확하게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걸 빨리 그만둘 것이냐? 아니면은 새로운 힘을 보완해가지고 또 새로운 계획을 새롭게 짜가지고 판을 새롭게 짜가지고 또는 뭐 물량을 투입하든지 돈을 투입하든지 해서 이걸 끝까지 끌고 갈 것인가라는 판단을 써야 되거든요. 하지만 아니라고 판단되면은 빨리 중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뭡니까? 중단한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피드백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왜 우리가 실패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그 반성과 그다음에 점검이 없으면은 새롭게 다시 한번 이게 이제 역사가 주는 힘입니다. 역사는 과거사지 않습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성공과 실패의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 왜 성공했으며 왜 실패했는가를 분석해 나가는 게 역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패는 반복하지 말아야 되고, 그죠? 또 성공한 사례를 통해서는 좀더더 확실하게 더 지속적인 성공을 할수 있는 지혜를 끌어다가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영감을 얻어야 되듯이 조직 내에서도 모든 계획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프로젝트를 시행하다가 실패했으면, 중간에 포기했으면 왜 포기하게 됐는가라는 원인 분석이 따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도 입회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다가 중단하면 아니야만 못하다가 아니고 하다가 중단하면 중단한 시점까지는 남죠. 그래서 그
중단한 시점까지 이루어진 일들과 실패한 이유들을 분석하는 그런 냉철한 그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실패는 겪지 않는 것이 좋긴 하지만요. 부득이하다면 빨리 겪을수록 그리고 작게 겪을수록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중단하지 말아야 될 것조차도 포기하고 중단하는 일이 되겠죠. 그죠? 그게 꼭 필요한 학습이라든지 또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의지 부족이라든지 또는 약간의 작은 시행착오라든지 약간의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큰 그림까지도 또는 큰 계획까지도 모두 포기해버리는 이런 중도 위폐는 대단히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기해서는 안 될 일조차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항우가 주는 바로 그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항우가 배워야 되는 거 글, 뭐 검술, 병법 다 중도에 포기해도 상관없습니다. 크게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항우 말대로 글자는 자기 이름 쓸 줄 알면 되는 거고 그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뭐 유방도 무식하기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 하나는 그 유방하고 항우 모두가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 천하를 얻었네, 천하를 놓고 다투었네라고 그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상관없습니다. 검술 내 몸 하나 지킬 수 있을 정도면 되죠, 그죠? 병법 굳이 군사 전문가를 데려다 쓰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항우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포기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의 기질로 몸속에 배어버리는 바람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조차도 포기해버리는, 그죠? 가장 포기해서는 안 되는 순간조차도 포기해버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배워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는 게 잦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습관이 됩니다. 조그만 일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포기해서는 안 된 일조차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포기는 자주 하다 보면 습관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실패는 포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하다면 빨리 그리고 규모를 적게 충격은 작게 만드는 쪽으로 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씀을 항우의 중도 2패에서 얻는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약한 정신에는 아무것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회도 오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결과를 보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흔히들 그런 얘기하죠. 과정이 중요하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거는 나약한 실패자들이 할 수 있는 자기 변명으로 밖에는 들리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결과를 볼 수 있게 사전에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부득이한 경우라면은 그죠? 나약한 정신이 아닌 새로운 충전을 통해 가지고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두 번 다시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지혜를 갖춰 나가는 것. 이게 중도 입회가 주는 교훈입니다.